한준아, 깃발 잡을 준비해라. 아, 이 깃발을 또 한준 대원에게 넘기네요. 와. 자, UDT도 들어왔습니다. 진짜 멋있다. 도착했네. 하나, 둘, 셋. 우와. 그냥 우리는 하나인데 한 명이 빠지게 돼버리면 그냥 우리는 뭐 팀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이기든지든 완준하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 김견백 팀장 멋있다. 진짜 마인드가 너무 멋있으시다. 진짜 멋있다. 결승 진출을 결정짓는 4강 토너먼트 300kg 보급행군 UDT와 707의 대결이 끝났습니다. 4강 토너먼트 300kg 보급행군에서 패배한 UDT는 강철 부대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최종 탈락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미안한 거야. 어떡해. 됐다, 한준아. 됐다, 마. 잘했는데, 잘해놓고 이 새끼 와 그러면 이 우는 거 다 나간다, 이. UDT 대원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철 부대에서 그동안 뭐 많은 군 생활을 했지만 또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많은 걸 배우고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이 강철 부대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부대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이상입니다. 먼저 쟁쟁한 다른 부대 회원들과 경쟁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었고 가장 고생해준 팀원들과 좋은 추억 평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부대 선배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 아쉬운 게 져서 아쉬운 것보다 앞으로 이렇게 저희 팀원들과 또 다시 싸울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정준 대인님하고 한준이랑 이렇게 같이 멋있게 싸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 내가 왜 울지 진짜 아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파이팅 있게 해온 저희의 추억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네.
고생했다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고생 모이자. 정현아. 진짜 나는 좀 너를 교육시키기도 했지만 그만큼 또 역할을 못 해줘가지고 진짜 미안하기도 미안했는데. 절대 아니에요. 더 보여주고 싶고 너한테 도움되는 팀장이 되고 싶었는데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팀장님이 있었으니까 이 팀이 있는 겁니다. 진짜 고생했다. 그냥 미안했지. 이번에 UT 멤버들을 보니까 UDT의 어베전스를 떠올리게 돼요. 정종현 대원 아닙니까? 전부 다 내가 빨간 모자를 쓰고 있을 때 다 만났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최강전력. 맞아. 한준이는 그 막내 마인드는 돌이라. 우리는 그냥 지금 여기서 만나는 순간부터는 팀이다. 교육생 때는 원래 번호를 부르는 게 수칙인데 경백 선배가 저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최강 대원으로 선발된 인원은? 와, 대단했지. 유도 화이팅! UDT 정정현 대원입니다. 어마어마했죠. 아, 너무 잘했는데. 이때. 맞아. 데스매치 두 번이나 하고 왔어. 대단하다. 아! 유지야, 제일세! 나같이 잡고. 하나, 둘, 셋. 가자! 가장 많은 패배와 가장 많은 승리를 겪은 부대로서 비록 결승도 못 가고 우승도 못 했지만 끝까지 다 해준 우리 UDT가 멋있다는 거를 저는 이번에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팀원들을 만나서 너무 영광이었고 다시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행복감을 또 느낄 수 있을까. 앞으로 살면서 그 순간들이 너무 많이 기억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진짜 최선을 다하고 진짜 악착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가자 10m! 사실 현역들은 더 강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진짜 이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부대다라는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와, UDT가